오신다고 했지? 네, 올라가 볼까요? 아니야. 돼지 아가리에 얼마나 물려야 될까요? 돈 꼭 안 내도 되는데? 돈 내라고 돈 갖다 놓고 아직 첫 출근도 안 한 신입 불러놓고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는 건 너무 입에 발린 소리죠. 성의껏 내요, 그럼. 성의껏? 그 참 잔인한 말인데. 신입들 성의를 돈으로 재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럼 양심껏? 아, 양심껏. 어떡하죠? 2PM 니쿤에서 샤이니 미노로 갈아타면서 제 양심은 걔한테 줘버렸는데. 그럼 그냥 절만 해요. 네. 아, 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? 네. 아, 미안합니다. 작가랑 통화가 길어져서. 얼른 절이나 하시죠. 아, 네. 많이 썼어요, 한 팀장. 회식할 건데 참석하실래요?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선인장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지. 내 책상에다 두 개. 월요일까진 봐줄게요. 주말에 꼭 사서 월요일날 제 책상에 올려둡니다. 뭐라도. 네가 찾아낸 원본 계약서 지금 나한테 있어. 정원이한테 원본 계약서 있는 거 알아. 네가 그걸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. 원본만 내가 갖고 있음 어머님 지금처럼 함부로 못 하실 거고 그 집 며느리 돼서 내가 그 사람이랑 조금씩 조금씩 어머니 변하게 만들 거야. 너 바보니? 그 전에 너 다쳐. 원본 계약서를 네가 갖고 있다는 걸 아신 이상 가만히 앉아서 너한테 다오 계실 분이 아니라고. 각오하고 있어. 아니, 기다리고 있어. 너? 설사 다치더라도 어머님이랑 정면 승부할 거야. 그래야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. 뭔가 희생해야 한다면 나 희생할 거야, 금나나. 그래야 내 진심이 그분한테 닿을 수 있을 것 같아. 연필 왜 쓰세요? 나한테 궁금하고 신경 쓰이는 딱 한 가지가 연필입니까? 네. 지워도 자국이 남아서 나중에 들여다보면서 그땐 이런 고민을 했구나. 이런 실수를 했구나.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기억해 주니까. 네. 솔직하게 말하죠. 전요, 애 안발을 질투하는 편집장님이 좋아지려고 합니다. 됐습니까? 전 창피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.
겁나게 무섭고 겁나게 과묵하신 송순준 편집장님. 나의 사랑 그대를 내 눈에 담아요. 사랑을 느껴요. 내 맘을 갇혀요. 울지 말고 내 품에 안겨요. 아파서 아파서 그대가 미워져도 나의 사랑을 변하지 않아요. 사랑이라는 거 저 황금만 씨 한번 그리워지는 거 삐딱선은 내가 아니라 한 팀장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매사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삐딱하게만 봅니까? 어휴, 이 변비 같은 인간! 뭐요? 변비요? 그래요, 변비요! 꽉꽉 막혀있다고요! 내가 아무리 고통을 참고 힘을 주면 뭐해요?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? 편집장님! 저예요! 한정원인데요! 저 문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! 어? 편집장님! 편집장님! 사랑을 느껴요. 내 맘을 갇혀요. 울지 말고 내 품에 안겨요. 아파서 아파서 그대가 미워져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나요. 눈물 흘리지 마. 날 떠나가지 마. 시간이 흐르면 다시 질 거야. 미워서 미워질까봐 떠나는 그대만까지 내가 사랑할게요. 몇 시간? 난 1000. 이 차도 가요. 팀장이 첫 회식부터 빠지면 안 되니까. 잘 가요. 주말 잘 보내. 그럼. 그래요. 헤어진 걸로 해요, 우리. 한번 내뱉은 말은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헤어진 걸로 하자고요. 근데요, 나 다시 당신이 날 좋아하게 만들 겁니다. 날 다시 사랑하게 만들 거라고요. 당신이 좋습니다. 참 좋습니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, 아주 많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.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는 것.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.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. 이번엔 정말 잘 사랑할 자신 있습니다.